안녕하십니까. 패스 TV 손석호입니다. 네, 오늘, 3주차, 금요일, 금요일 3주차 막방이죠, 막방. 네, 오늘 팔운동, 전 은상과 함께, 팔운동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은상 등장하시고, 네, 후은상 등장해 주시고요. 네, 정재민님, 오랜만에 들어오셨나봐요. 네, 어제 한번 출연했었습니다. 특별 출연. 자, 오늘 앞으로 방송 시간 내내 같이 함께 전은상, 후은상 셋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동안 별일 없으셨죠? 네, 오늘 팔운동 2두 운동 맞지? 네. 2두 운동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처음에 저쪽으로 이동해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직 선 짧은가? 네, 컬 할게요. 컬. 컬 하는데 지금 일단 그냥 바벨 컬부터 먼저 진행하고요. 일단 풀고 조금만 약간만 좁게 잡아. 됐어. 일단 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나오시죠. 아까 전에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잠깐 배터리 교체했습니다. 네. 배터리라고 하면 안 되죠? 네, 죄송합니다. 배터리. 네, 네. 건전지. 배터리 맞죠? 배터리. 배터리가 아니고 배터리. 배터리. 뭐야 지금? 토하는 거야? 아니. 자, 무게 올리고. 이제 잘 나오시죠? 네, 건전지가 지금, 네, 건전지 교체했어요. 배터리, 네, 배러리, 네. 제가 밧데리라고 했더니, 은상이가 배터리라고 다시 정정, 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네. 이렇게 또 동생한테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또 기회가 돼서 참 기쁩니다. 네. 저만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동생한테도 이런 또 작은 거 하나하나, 배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들어가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지금 잘 안 보이지 않나? 등만 보이지 않나? 거울로 보면, 자, 네 자신을 보지 말고 저 카메라 앵글을 보고 컬을 하는 거야. 자꾸 거울을 보고 운동을 하게 되면 네 자신의 몸에 취해서 운동을 잘 못할 거야. 하나, 둘, 그렇지. 근데 너무 뒤로 빼지 말고. 셋, 조금 앞으로 가. 자, 됐어. 네, 거기서 고정. 그렇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무거운 무게로 팔꿈치에 반동을 주면서 무거운 무게로 강하게 할 수 있겠지만, 요즘에는 조금 그런 스타일보다는 약간 이 팔꿈치를 정확하게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가벼운 무게로 정확하게 이 수축을 하는 자극을 많이 받는 운동을 좀 요즘 추세가 많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는 무겁게 안 하고 네, 최대한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이 팔꿈치 관절만 움직일 수 있도록, 어깨 관절을 흔들지 않고 팔꿈치 관절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게를 많이 못 치겠어요. 예전에 뭐 80 막 바벨컬 같은 거 이지바 뭐 그런 걸로 막 뭐 80kg, 90kg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또 팔꿈치도 안 좋고 팔이 너무 관절이 아파가지고 요즘에는 이렇게 가볍게 하는데 이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자극 받는 데에는. 네, 운동복은 아직 출시 아직 전입니다. 네, 저희가 운동복을 지금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할
아, 지금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다른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너무 큰 걸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조금 뭐 준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는 운동복에 지금 준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추후에 좋은 제품으로 출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시는 꼭 할게요. 네. 뭐 많이는 아니고 많은 제품은 아니고 한두 가지 정도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고급 어깨표, 여섯, 일곱, 그렇지. 여덟, 그렇지. 아홉, 오케이. 열,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여섯, 다섯, 어깨 앞쪽으로 가지 말고 그대로. 자, 여섯, 그 상태에서 그냥. 그렇지. 자, 다시. 일곱. 자, 다시. 여덟. 자, 다시. 아홉. 하나 더. 열. 자, 이제, 지금 이거 뭐야? 몇이야? 20이야? 그러면. 자리 놓고, 놓고, 자, 20하고, 15하고, 10하고, 오케이? 세 번. 아, 네, 정상진님. 아,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은상이 방송할 때는 원래 같이 운동을 하면서 몸을 만들면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둘이 그냥 운동하는 거면 괜찮은데 방송까지 이걸 하다 보니까는 제가 은상이한테도 집중을 못하고 방송에도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운동을 하지 않고 방송은 그냥 방송만 하고 은상이 운동 티칭하면서 방송하는 걸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상이 방송 끝나면 바로 운동을 해야 돼요. 네. 자, 다시 들어갈게요. 자, 오케이. 요즘 조금 지방이 조금 빠진 것 같아요. 네. 둘, 셋, 요번 주 들어서 조금, 넷, 손목 조금만 더 뒤로 잡아, 뒤로 잡아. 올라올 때 뒤로 잡아. 그렇지. 여섯, 일곱, 여덟, 열다섯 개,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내리고, 바로, 20 잡아서, 아, 15 잡아서, 자, 다시, 하나, 천천히. 자, 둘, 셋, 손목, 넷, 다섯, 여섯, 그치. 자, 다시,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올라올 수 있는 데까지, 다섯, 오케이, 내리고, 자, 다시, 십자리 잡아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섯 개, 하나, 잡아, 천천히, 둘, 됐어, 고쳐, 셋, 넷, 다시, 다섯, 오케이. 뭐야? 몸통에서 벌어져도 이지발을 하면은 좀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내가 스스로 인식을 하면서 벌리시는 건 너무 안 좋고요.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냥 자연스럽게 벌리는 거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근데 다만 근육에 들어가는 자극이 조금 위치가 좀 틀려질 수가 있어요. 네. 좀 벌리고 하시면은 단두 쪽으로 좀 들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네. 김동원님, 지금 시즌1 4일차 지금 보고 있는데, 몸이 엄청 좋아지셨네요. 네. 몸만 좋아진 게 아니고요. 얼굴도 많이 좋아지면서, 심각한 불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 연예인병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은상이가 우리 심각한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완쾌도 못한다는 그, 불치병에 가서. 네, 다행입니다. 이 웨이트 트레이닝 보디빌딩을 하면은 간혹 가다가 그 불치병이 또 있어요. 보디빌딩이 또 빌더병이라고. 근데 그 빌더병하고 합병증이 걸리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그래도 다행히 연예인병만 걸려가지고, 근데 모르겠어요. 이번에 또 시합 뛰고 나서 또 빌더병까지 걸리면은 중복으로 또 합병증까지 오면은 그때는 뭐 저도 손 쓸 수가 없습니다.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팔의 위치는 지금 하는 컬은 지금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내가 이 어깨 선에서 일자로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팔꿈치가 앞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약간 뒤로 둔다는 느낌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뒤로 아주 약간 네, 내 어깨 선에서 약간만 뒤로 해서 고정시키고서 그대로 이 이두만 갖고 올려주듯이 셋 넷 다섯. 자, 빌더병에 대해서는 제가 끝나고 설명해 드릴게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고개 들고 어깨 뒤로 잡아. 둘, 자, 가슴을 내민 상태에서 셋, 팔꿈치 고정하고 넷, 그대로 다섯. 오케이. 자, 다시. 자, 지금 운동, 지금 3주차죠, 3주차. 3주차니까는, 지금, 3주차예요, 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잡아야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자, 드래그 컬이 뭐예요? 드래그 컬? 드래그 컬이 뭔지 알아요? 드래그 컬? 제가 용어, 운동 용어를 잘 몰라요, 저는. 네. 다 까먹었습니다. 네. 트레이너 생활을 너무 오래 안 하다 보니까 거의 다 까먹었어요. 드래그 컬 기본적인 것만 알고 그럼 뭐 드래그 컬 뭐 그런 거 용어를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떤 드래그 컬은 뭐야? 완전히 뒤. 완전히 이게 뒤로 하는 걸 드래그 컬이라고 하는 거야?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래?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 그래? 그거 맞나요? 이거 완전히 뒤로 하는 거? 약간 그런 개념으로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그렇게 팔꿈치까지 뒤로 빼가지고 하진 않고요. 그건 덤벨로 해야지 되는 거 아니야? 완전히 뒤로 빼려면?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돼. 완전히 뒤로 빼려면은 가동 범위가 덤벨로 갖고 해야지. 여기서 바벨이 걸리잖아. 진짜 모르겠어. 빌더병이라고 하면은 간혹 가다가 시합장에서 아니면 행여나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 딱 보기에는 저 사람 좀 운동 좀 했는데라는 그런 포스 있잖아요. 몸이라든지 옷을 입으면 그 티는 태가 나죠. 그러면은 근데 저희 이제 속칭으로 빌더병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일단은 그 빌더병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어깨가 이렇게 이제 평상시에도 어깨가 항상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어깨 이렇게 잔뜩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광배와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자 어깨 이제 팔에 팔꿈치에 이제 힘을 뺍니다. 네 이렇게 돼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이제 걸음걸이가 이제 약간 정면에서 살짝 눈 위쪽 약간 턱을 딱 당기고 이 상태에서 걸음걸이가 이렇게 딱 해서 약간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등을 펴고 자 이렇게 이렇게 걷는 사람들 뭔지 아시겠죠? 아 네 그런 사람들 네 친구 그런 중에 있어. 아 친구 중에 있어? 그러니까 약간 이제 본인이 운동했다고 해서 아주 자신만만해가지고 어깨에 힘, 등에 잔뜩 힘주고 이러고선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턱 앞으로 당겨가지고 예. 뭐야 저는 눈빛 아주 강렬하게 공격적으로 딱 해서 뭐 딱 쳐다보면은 아래 위로 흐트면서 뭐야 이런 약간 뭔가 이 몸이 안 좋으면은 상대방을 약간 무시하는 그런 스타일 예. 그런 사람들을 빌더병이라 그래요. 네. 아주 안 좋은 병이에요. 네. 운동하는 사람들 다 욕먹이는 병이에요. 그래서 조금 저희가 그거를 비하해서 빌더병이라고 하거든요. 운동하시는 분들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어디까지는 운동은 운동이고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는 사람과 사람은 사람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제발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 욕먹이지 마시고 제발 좀 그런 행동은 좀 삼가하셨으면 합니다. 네. 오히려 더 운동 오래 하시거나 이 선수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오히려 더 그러지 않습니다. 네. 꼭 이 방송 보시면서 저거 혹시 난데 그러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 하지 않으셨으면 좀 바람이에요. 저는 네 하나 둘 셋 네, 그렇죠. 라인업 포즈 라인업 워킹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다음 거 제가 방송에서 이러면 안 좋잖아요. 둘, 셋.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별로 보기 안 좋은 것 같아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채지 말고 그냥 끌어올리라고 올릴 수 있는 것까지. 여덟, 그렇지. 아홉, 열. 다시. 하나, 그렇지. 둘, 다시. 셋, 넷. 하나 더, 다섯. 오케이 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는 간혹 가다가 후배들이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뭐라 그래요? 야, 어깨에 힘 안 빼? 네. 욕해요, 욕해, 저. 네. 친한 후배들한테만. 네.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속으로, 좀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 하고요. 네. 네, 다행히 은상이는 아직까지 빌더병은 없는데, 연예인병이 일찍 와가지고 방송 때문에, 지금, 뭐 거의 부실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빌더병하고 중복돼서 합병증만 안 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지금 몇 번 했지? 세 번. 마지막 한 번 더. 한 번만 더 할게요. 조금 더 집중해서 마지막은. 아, 네. 정동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아, 네. 만약에 뭐 일수 가방을 매게 된다면 뭐 일수 가방이라고 치고 일수 가방을 매게 된다면 이렇게 네, 근데 그런 사람들 또 웃지도 않아요. 걸을 때 인상 팍 쓰고 걸어야 돼. 눈 따여서
아우 무거워. 커트웨어 무겁네요. 네, 근데 일수 가방 매시는 분들은 좀 그럼 또 있어요. 일수 가방 매는 스타일은 그거는 그 빌더병이 아니에요. 일수 가방 이거 하는 사람들은 그분들은 그 건달병, 건달병, 네, 건달병. 그건 또 걸음걸이가 틀려요. 네, 이 빌더병은 이 라인업이고 건달병은 이 일수 가방을 메고 약간 엉덩이를 뒤로 빼요. 그냥 어깨에 힘은 들어가요. 그 상태에서 약간 엉덩이 뒤로 빼고 약간 이렇게 걷는 스타일? 맞죠? 맞죠? 아 정확하죠? 아 제가 그런 거 잘 알고 있어요. 네. 약간 엉덩이를 뒤로 빼고 중심을 좀 앞으로 한 상태에서 가방을 메고 어깨 한쪽 힘을 주고 엉덩이 살짝 뒤로 빼고 살짝 팔자 걸음으로 약간 요런 스타일로. 아 네 맞죠? 맞아 아니야? 어? 자, 네. 다시 마지막 들어가겠습니다. 요런 병들은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내리고, 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다시, 둘, 다시, 셋, 넷, 다섯, 오케이, 주고, 자, 잡아, 다시. 하나, 자, 최대한 팔꿈치 웬만하면 고정하시고, 이두 근육의 고립을 유도하면서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셋, 넷, 무게는 조금 가볍게. 다섯, 여섯. 자, 근육을 고립시키려면 무게가 무거우면 고립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가볍게 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네. 횟수는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육에 대한 고립도는 많이 올라가겠죠? 몇 개? 셋입니다. 넷, 하나 더. 다섯, 이렇게. 자, 다음은 인클라인 컬 하도록 할게요. 인클라인 컬. 덤벨, 인클라인 컬. 저는 인클라인 컬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인클라인 컬을 굉장히 좋아해서 인클라인 컬을 그 팔 운동할 때, 이두 운동할 때 매번 꼭 넣거든요. 그래서 인클라인 컬 같은 경우에는 그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립이죠. 고립. 네, 이두의 고립. 네, 이두의 완벽한 고립을 시키기 위해서 인클라인 컬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걸 하면서 인클라인 컬을 하면서 제가 많이 어렸을 때 팔이 많이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 바벨 컬 플러스 인클라인 컬 이 두 가지는 꼭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돌아서 이쪽에다 대고 카메라를 가운데에서 좀 잡아줄래요? 가운데에서 잡아주고 그 스텝박스를 밑에 두면 되겠다. 네, 김동용님 안녕하십니까? 그 오전에 함선진 방송 보시던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열심히 앞으로 열심히 해줬으면 바람이고요. 방송의 그런 뭐 그런 거는 제가 따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되게 방송이 어색하고 되게 힘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그래도 거의 1년 정도 됐죠 방송한 지. 그러니까 이제 말도 편하게 되고 카메라도 이제 이렇게 별로 의식 안 하면서 말도 편하게 나오고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건 다 좋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앞으로도 내 심부름 잘 하고 빵도 좀 잘 사오고 내가 사오라는 거 네. 여태까지 잘 하고 있으니까 셔틀은 여태까지 잘 하고 있었어요 서진이가 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좋은 셔틀로 남아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 네, 종목이가 또, 들어와서 또, 저의 또, 얼굴 태클을, 인스타에 사진 하나 올려야지, 종목이랑 찍은 거 안 되겠습니다. 네. 계속 얼굴 태클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렇지. 여섯, 그렇지. 자, 다시, 일곱. 여덟 그냥 다 펴 끝에서 그냥 다 피고 있어 그 대신 피는데 힘을 풀지는 마 힘을 풀지 마 피는 상태에서도 일곱 여덟 그렇지 아홉 그렇지 열 다시 하나 둘 셋 조금 안쪽으로 잡아봐 자 다시 넷 거기서 그렇지 자 다시 다섯 어이구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덤벨을 이렇게 안으로 갖고 오지 말고 팔꿈치를 조금 안쪽으로 밀어 넣어가지고 일자로 갖고 들어와야지 오케이? 예 네 그 아, 네, 방송 이외에 지금 기수별로 개인 트레이닝 진행되고 있고요. 아, 됐습니다. 방송 이외에 기수별로, 개인 트레이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 받고 있습니다. 네,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그 게시판 있으니까요. 만약에 뭐 관심 있으시면은 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전화 드리고 있습니다. 네.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종목이랑 동갑이에요. 종목이랑. 네네. 종목이랑 동갑이에요. 네. 종목이랑 동갑인데, 사람들이 많이 지금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많이 어려 보여서 동생인 줄 알았다는 말을 지금 무척 많이 듣고 있어요. 심지어는 뭐, 조카뻘이라는 말도 많이 듣고 있고요. 아무튼, 뭐, 듣고 있습니다, 네. 종무기가 그래서 자꾸 저한테 얼굴 태클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충분히. 종무기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종무가 난 널 이해한다. 언제든지. 마음의 문이 열려 있다, 너에게는. 김민성님, 이두를 열심히 하는데 두꺼워지기만 하고 라인이 저렇게 안 잡히나요? 다이어트, 그러니까 체지방이 아직 이 전체적으로 많이 있으시면은 두꺼워지기만 할 수도 있고요. 운동을 약간 두꺼워지는 매스만 커지는 운동을 하셔가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이어트, 그죠? 지방을 빼는 목적의 다이어트를 하셔서 체지방이 층이 얇아지면은 라인이 좋아집니다. 이두는 그냥 크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어깨 라인이라든지 이 삼두 라인 같은 그런 이 지방이 빠지면서 이런 라인들이 나와줘야지 이두 라인을 볼 수가 있어요. 저랑 종목이 우리 윤 대표님이랑 운동하는 거 보고 싶다고 근데 제가 요즘에 운동을 너무 무겁게 안 해가지고 근데 종목이는 약간 운동 스타일이 저랑 조금 틀려가지고 제가 많이 배워야 되지 않을까 네 아무튼 제가 몸 별로 안 좋잖아요 종목이보다 그래서 종목이한테 배워야 되는데 종목이한테 배우려면은 레슨비 줘야 돼요 네 제가 종목이한테 돈 내고 받을 레슨비가 없습니다 종목아 어떻게 무료 레슨 되니? 네, 종목이랑 이렇게 그때 라면 대결 하기로 했었는데, 아직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한번 해야 되는데.
두 번 했지? 네. 무게 어땠어? 몇 개 했지? 이걸로 두 번 하고 18개 했습니다. 이걸. 8kg는? 네. 18개? 네. 그럼 올려야지. 이거 올리면 돼. 아, 지금 이제 8kg? 네. 아, 8kg 하지 말고 10kg로. 이거 18개 했잖아. 네. 6kg로. 그러니까는 10kg로. 무게 10kg로 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환님, 팔 근육 성장을 많이 할 시에 다른 운동에는 근육의 자극이 많이 뺏어가 팔 운동은 몸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하라는데 맞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무조건 하십시오. 네.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은 운동 경력이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운동하세요. 아, 팔이 그냥 이 체육관을 감싸서 터질 정도로 그냥 열심히 막 하세요.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정도로 팔이 그렇게 성장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죽도록 열심히 하십시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다시. 여덟, 다시. 아홉, 자, 다시. 좀 더 끌어와야지. 자, 열, 다시. 하나, 팔꿈치 좀 잡어. 둘, 됐어. 자, 채팅창에 지금 보시는 분들, 제가 항상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자, 다 같이. Let me say. 채팅창 글 올려주세요. 김일환님에게 글 한번 올려주세요. 제가 뭐라고 하는지 질문 올 때마다. 고포이 땡! 한국말로. 네, 맞습니다. 그냥 해. 네, 그냥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냥 해. 마구마구 올라오죠. 네, 네, 아주 좋습니다. 우리 단합. 네,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아주 단합. 아주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정신교육. 네. 제 방송은 운동교육보다는 정신교육. 네. 정신교육 방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하나. 덤벨 약간 틀어서 잡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가야지. 자, 둘. 그렇지. 그렇게 들어야지 안쪽으로 더 강하게 들어가지. 셋. 넷. 그렇지. 다섯. 여섯. 일곱, 자, 세 개, 치팅 써, 그냥. 여덟, 그렇지. 자, 다시. 아홉, 하나 더, 해. 열, 오케이, 됐어. 자, 한 번 더. 그 수기나님, 일반인 식단 관리 없는 몸 만들기 가능하다고 하세요? 식탐이 너무 심해서 식단 조절을 못하고 꾸준히 2시간씩 웨이트 하거든요. 몸무게에 변화가 없습니다. 자, 몸무게에 변화가 없어도 근육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육 운동을 하기 때문에. 단, 식단 조절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 몸이 지방으로 다 이제 피부층, 그 다음 지방층, 그 다음 근육이죠. 근데 그 지방층이 내 몸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못 느끼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단 조절을 하는 겁니다. 몸의 변화를 느끼기 위해서. 근데 식단 조절을 안 해도 분명히 몸은 좋아집니다. 네. 내 몸무게가 변화가 없어도 근육은 근육의 양이 늘진 않아도 더욱더 단단하고 견고해질 수도 있어요. 그것 또한 근육이 좋아지는 거죠. 다만 내가 식단 조절을 해서 지방층을 얇게 만들면서 몸의 변화를 빠르게 보는 게 더 낫겠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근육을 크게 키운다고 해서 근육의 강화가 아니고
근육이 강하고 단단하고 견고해지는 것도 근육 강화라고 할 수 있죠. 몸이 좋아진다는 것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어깨가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하시는데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조금만 더 세워서 해보세요. 네, 조금만 더 세워서 해보시면 어깨가 뒤로 더 많이 안 빠지기 때문에 안 아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치팅. 오케이. 큰 게 1998님, 네, 1998년, 큰 게 1998님 재밌다고, 네, 감사합니다. 따로, 이제 질문 지금 없죠. 오늘은 2두만 하고 있어요. 시간이, 그렇게, 방송 시간이 지금 길게 잡지를 못해가지고요. 오늘 2두만 하고 있고, 다음 주에 금요일 날은 3두 운동,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몸의 변화를 느끼고 싶으시면, 빠르게 느끼고 싶으시면 식단 조절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식단 조절을 하시면서 운동을 하셔야지 몸의 변화를 빠르게 느끼실 수 있고요. 식단 조절을 안 하면서 운동하셔도 분명 좋아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명 좋아지는데 다만 시간이 다소 걸리고 시간이 다소 걸립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어깨가 아픈 이유는 유연성의 문제도 있겠고, 어깨 관절에 그런 뭐 염증이라든지 그런 부상의 이유도 있겠고요. 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어깨가 아프겠죠. 네, 은상이 같은 경우 지금 식단 조절, 타이트하게 하고 있고요. 네, 타이트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타이트하게 하고 있고, 유산소, 오전, 오후로, 매일매일 잘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큰 게 1998님이 할릿 하시는 그분 맞으시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턱수염 많으신 분 아니신가요? 네. 네. 우리 인근이, 네. 오인근, 빌더 친구, 네. 지금 들어왔는데, 감기 조심하라고. 은상이 너도 감기 조심하래, 친구가. 은상아, 인근아, 너 팔로우 하고 있대, 은상이가. 몰래 엿보고 있다, 너. 자, 한 번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거기서, 둘. 자, 셋. 자, 이 벤치프레스 각도를 너무 눕히면은, 자, 어깨가 뒤로 너무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클라인 벤치를 조금만 더 세워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깨가 더 덜 빠지기 때문에, 안 아프실 수 있습니다. 네. 몇 개? 됐어. 치팅 너무 많이 쓰지 말고. 몇 번 했지? 다섯 번. 갖다 놓고, 자, 다음은 프리츠 컬 하겠습니다. 저는 팔 운동할 때 저는 그렇게 많은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팔이 여기서 더 안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줄기도 했어요, 옛날보다.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처음에 바벨 컬을 하고요. 바벨 컬 위주의 운동을 하고, 그 다음 인클라인 덤벨 컬, 그 다음 프리츠 컬. 거의 한 요 세 가지. 를 무조건 하고요. 이제 추가로 이제 더 운동을 해요. 이제 다른 거 골라서 그날 생각나는 거 좀 보강해야 되겠다고 하는 운동들을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무조건 하고 있어요. 바벨 컬, 인클라인 컬, 프리처 컬. 네, 큰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같이 꼭 라이딩 하면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꼭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뒤로, 이렇게, 뒤로, 이거 뒤로 빼. 그냥 그대로. 그대로 그냥 뒤로 빼고. 그냥 뒤로 빼고.
뒤로 더. 됐어. 이 카메라 보이나? 그 정윤설님 펌핑제 공복에 섭취를 권장하십니까? 부스터 말씀하시는 거죠? 부스터는 대부분 그 매뉴얼대로 뒤에 매뉴얼 보면은 그 공복에 먹으라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 매뉴얼에 권장하는 그대로 드시는 게 좋아요. 네. 제가 뭐에 뭐 어느 때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사용 설명서대로 그대로 가장 뭐 맞는 방법대로 먹는 게 그게 가장 맞는 방법입니다. 네. 손석일님, 준비하고. 제가 헬스장 오픈 시간을 맞춰서 공복에 주스 한 잔 마시고 한 시간 웨이트만 운동하는데요. 마치고 보충제 섭취, 그렇게 해도 근육 성장이 될까요? 탄수화물이 부족한 것 같은데. 물론 운동 전, 후에, 운동 전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운동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 식사를 계속 꾸준히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상관 없습니다. 네. 근육 성장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운동 마치고 나서의 식사가 운동 마치고 나서 그 뒤로의 식사를 꾸준히 잘 지켜 드시면은 근육 성장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근육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식사를 먼저 그 식사에 대한 개념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근육이 좋아질 수 있게끔 운동을 하고 있나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네. 그렇게 운동을 잘 하고 있지 않는데 무조건 식단만, 식사와 음식 그런 것만 생각하면은 절대 좋아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 챙겨 먹어도. 몇 개? 14. 조금만 더. 와, 조금만 더. 거기서. 15. 16. 자, 다시. 더 끝에서 잡고. 자, 17. 자, 고개 들고. 고개 들고. 18. 그렇지. 자, 다시. 19. 자, 다시. 20. 자, 해. 계속. 해. 해. 하나. 해. 그냥 해. 빨리 해. 둘. 더 해. 더 끝까지 갖고 가야지. 셋. 자, 터질 정도로 해. 그냥. 자, 넷. 더 해. 자, 잡아줄게. 해. 다섯. 할 수 있어. 자, 하잖아. 자, 여섯. 자, 하고 있잖아. 자, 일곱. 해! 몸 오두방정 떠지 말고 팔만 해. 자, 여덟! 자, 두 개 더 해. 두 개 더 해. 이두는 괜찮아. 이두는 괜찮아. 아홉! 고정했잖아, 지금. 바닥에 고정했잖아. 열! 오케이, 됐어. 하나 올려. 네, 김동원님, 유독히 프리처컬 할 때 이두 자극이 잘 안 오는데, 팔이 남들보다, 길거든요. 길어서 문제일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팔 운동을 할 때, 이 프리처컬만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 프리처컬을 할 때 느낌이 안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프리처컬의 느낌이 안 와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왜냐? 프리처컬 말고도 이두 근육 운동에는 무수히 많은 운동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근데 굳이 내가 이 프리처컬을 꼭 해야 된다는 고집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면은 이 프리처컬을 만약에 지금 당장에 느낌이 안 온다면 물론 연습을 해서 자꾸 자극을 받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이외에 다른 운동, 내가 더 자극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운동,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지금 당장에 잘할 수 있는 운동을 파고들어서 강하게 운동을 해주세요. 그게 더 근육 성장의 빠른 지름길입니다. 네. 내가 안 되는 운동을 붙잡고선 물론 연습을 해가지고 내 걸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당장에 빨리 좋아지고 싶다. 그러면 내가 잘하는 운동, 내가 더 자극을 잘 느낄 수 있는 운동을 붙잡고선 미친 듯이 해보세요. 그러면 근육 성장 됩니다. 프리처컬 안 해도 다른 팔 운동을 미친 듯이 하면은 좋아질 수 있어요. 네. 프리처컬만 한 가지만 이 팔 운동이 있다면은 이것만 죽도록 해서 연습을 해서 만들어야겠죠. 어떻게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은.
답변 잘 되셨죠? 이해 되셨죠? 네. 자, 한 번 더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네, 요거 지금 눈 풀린 것 같아가지고요. 요번 세트하고 아이템 장착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팔꿈치 안으로 놓고 조금만 빼. 조금만 올려. 그렇지. 팔꿈치 안으로 잡아서. 됐어? 됐어? 됐지? 고정했지? 자, 이거 조금만. 잠깐만. 일단 해. 그냥 해. 요번 세트 그냥 해. 자. 해. 하나. 자, 다시 천천히 잡아봐. 자, 거기서 올라. 둘. 그렇지. 자, 다시. 잡아서 내려와. 셋. 자, 다시. 넷. 자, 다시. 다섯. 자, 여섯. 자, 다시. 일곱. 뒤로 몸. 엉덩이 뒤로 빼. 올려줄게. 그냥 잡고 있어. 여덟. 계속 잡고 있어. 그래. 엉덩이 뒤로 빼고. 자, 다시. 잡아. 아홉. 하나 더 잡아. 천천히. 열. 오케이. 네. 지금 은상이가 지금 힘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요. 시즌1에는 하남 돼지 세트가 있었다면 시즌2에는 존시나 세트라고 해서 은팔찌 아이템 착용 세트, 쇠사슬 목걸이, 쇠사슬 팔찌 세트로 착용 셀프 알아서 착용하러 갔습니다. 네. 착용 진행하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파워업 해서 운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이 좀 떨어질 때마다 요거를 착용해 주면은 조금 플러스 힘 5 정도 추가됩니다. 오늘은 좀 다른 방법으로 찾네. 힘 플러스 5 증가. 네. 오늘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찾어요. 네. 그 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팔찌 차이지. 세트인데. 시즌1에는 참 저희가 그 하남 돼지 세트 때문에 꽤 즐겁게 시즌1을 보냈는데, 시즌2는 지금 요 가장 핫한 아이템, 존시나 세트 착용으로 아주 즐겁게 운동을. 이거 그냥 원래 찾은 대로 해. 간지 안 나오잖아. 존시나 세트 착용하고요. 세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님이 그 2두 운동할 때 첫 운동은 어깨 운동과 같이 타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데 두 번째 운동부터는 힘이 안 들어가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글쎄요. 저는 좀 그렇지 않고요. 그 두 번째 세트에 아예 힘이 안 들어가신다면 그 운동 종목을 좀 바꿔보세요. 네. 운동 종목을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지금 매번 또 같은 스타일로 운동을 하셔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처음에는 그런 케이블이라든지 그런 가벼운 걸로 성긴장을 할 수 있는 운동을 먼저 시작을 하시고요. 두 번째부터 본 운동으로 한번 들어가서 운동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은상이 지금 탄수화물량 한 끼에 200g? 네, 고구마 200g 하루 4끼 먹고 있습니다. 네. 조금 줄였어요. 원래는 250g씩 하루에 한 1kg 정도 먹고 있다가요. 좀 줄였습니다. 네. 체중을 조금 떨구면서 체중을 몸을 만들려고 조금 탄수화물은 좀 줄였고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들어갈게요.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스틸 좋아해요. 은상이가. 스틸을 왜 풀렀어? 지금 바벨 컬하고 굉장히 아주 잘 어울립니다. 지금 이 하나. 죄송합니다. 운동할 때 웃으면 안 되는데.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역시 확실히 힘 증가 많이 됐어요. 일곱, 집중도 올라갔고요. 자, 여덟, 오케이. 자, 좋아. 아홉, 자, 하나 더. 열, 땡겨! 엉덩이 앞으로 들어오면서 땡기지 말고. 자, 두 개만 더, 두 개만 더. 자, 하나, 그렇지, 하나 더. 잡아, 천천히 쭉, 둘, 오케이, 천천히. 잘했어. 한 번 더. 확실히, 지금 보셨죠? 그 아이템 착용하고 나서 집중도 올라간 거. 확실합니다. 네. 장난 아니에요. 왜 웃어? 너가 착용하고도 놀랐지, 지금. 만족스러웠답니다. 네. 확실히, 네, 효과 있습니다. 네. 역시 이 근육 운동하는 분들은 이 쇠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역시 대단합니다. 효과가. 네, 아이템의 중요성이죠. 아이템의 중요성. 네, 뭐 할 말 있나? 은상이한테 할 말 있나? 예, 뭐 플라시보 효과라고 해가지고. 네.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플라시보. 그런 게 꼭 그 효과가 없더라도 이런 거 좀 뭐 이런 걸 해서 기분이 좋아지고 이렇게. 기분이 좋아. 이거 하면 기분이 좋아. 뭐 다 즐거워하시니까 저도 덩달아 좋아지는 것 같고. 심박수도 올라가고. 심박수 올라가? 네, 그러다 보니까 운동할 때 집중도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심박수 막 올라가서 흥분돼. 네. 막 쎄서 차면. 네, 그런 어떤 플라시보 효과를 무시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분도 내시면서 운동하실 때 운동에 필요한다면은 그런 것도 과감하게 지르시기 바랍니다. 아, 네. 들으셨죠? 아,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쾌한 답변 해주셔서 우리 전은상 선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이템 착용을 즐기고 있는 전은성과 함께 선수 만들기 프로젝트.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아, 여섯, 다시 천천히 잡고. 일곱, 더 땡겨. 그렇지. 엉덩이 앞으로 밀면서 땡기지 마. 여덟, 잡고. 그렇지. 네, 밀어줄게. 자, 다시. 아홉, 자, 좋아. 자, 다시. 열, 자, 두 개. 하나, 하나 더 잡아. 둘, 오케이. 몇 번 했지? 네 번 했습니다. 네 번, 오케이. 자, 이제 해머컬 좀 할게요. 해머컬 덤벨 갖고 오고. 자, 해머컬을 마무리로 하면은 딱 시간이 맞을 것 같아요. 네, 해머컬 마무리로 하고요. 여기 넣어서 하면 돼. 여기서 해머컬 마무리로 할게요. 이지바컬하고 바벨컬의 차이는 자극의 차이입니다. 자극의 차이. 네. 이쪽 이렇게 이지바는 이렇게 잡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당기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당기느냐, 그 차이예요. 네. 어느 쪽으로 힘이 더 들어가느냐, 이거 차이입니다. 네. 그 이지바로 하면은 단두 바깥쪽 근육, 바깥쪽 근육이 조금 더 집중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벨을 하면은 이 안쪽에 더욱더 집중이 되는 것 같고요. 저희 헬스TV에서 곧 종신화 세트, 쇠 목걸이, 쇠 사슬 목걸이와 쇠 팔찌 판매 계획이 있고요. 장난이에요. 자, 해머컬 들어갈게요.
지금 은상이 먹고 있는 거는 운동 전에 부스터, BCA, 글루타민, 그리고 단백질 파우더, 그리고 체지방 연소제, 맞지? 그렇게 다섯 가지 먹고 있습니다. 네. 자, 하나. 자. 근데 같이 해, 같이. 같이. 그러니까 무게 조금 줄이고, 무게 조금 줄이고, 8kg로, 아, 6kg로 하죠, 참. 6kg로 가볍게 해서 조금 더 진정하죠. 그 8kg야. 4kg잖아. 아, 6kg는. 마이크 떨어졌다. 네? 마이크 빠진 줄 몰랐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짤랑짤랑 거리는 소리 아주 듣기 좋습니다. 열. 하나, 둘, 셋. 약간 이 안쪽으로 이렇게 잡아봐. 넷, 약간 모으듯이. 그렇지. 이제 셈, 시옷자로. 넷. 팔꿈치 조금만 불러. 해봐, 거기서. 다섯. 그렇지. 그렇게, 그렇게 잡아. 자, 팔꿈치 조금만. 여섯. 자, 다시. 일곱. 그렇지. 자, 다시.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어깨 힘 빼. 네. 다섯. 스무 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더. 열. 네. 확실히 지방층이 좀 얇아져가지고 지금 상체 전체적으로 혈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번 주까지는 안 그랬었는데, 제가 저번에 저번 주에 좀 잔소리를 좀 했더니, 좀 집중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해머컬 할 때 뭐 스트랩 착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본인이 그냥 그거는 선택사항인 것 같고요. 그 복근 운동 매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체지방이 몇 프로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재보질 않아가지고 그냥 눈 체크로 해서 계속 몸을 만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시합 준비할 때 체지방 체크를 안 하거든요.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인바디 체크는 별로 그렇게 이렇게 뭐 못 믿는 건 아닌데 그냥 별로 이렇게 재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거를 체크해가면서 재는 거라서 그냥 정확히 눈으로 제 감으로 그렇게 계속 다이어트를 여태까지 했었기 때문에 은상이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제가 눈으로 보고 지금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 지금 은상이 체지방은 한 1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15%보다는 조금 적고 10% 미만은 또 아닌 것 같고 한 10%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총 하루에 오전 오후로 운동하니까요. 평균 잡아서 하루에 총 50세트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운동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수업하고 방송하고 하면은 그렇게 길게 잡지를 못해가지고 총 50세트 하루에. BCA랑 단백질 파우더는 운동 두 번 하시면 두 번 다 똑같이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많은 거 아니에요. 네. 운동하시면은 드셔야 됩니다. 왜 무게 왜 안 올렸어? 해 그냥. 네. 지금 페이스북 지금 틀어져 있죠. 페이스북 킨지 모르고 있었는데 페이스북 이제 30분 끝난다고 해서 페이스북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저희 사이트로 바로 넘어오시면은 바로 또 방송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사이트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스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들어가! 아, 했지? 체지방 연소제, 그게 보시면은 그 매뉴얼, 저는 이거 무조건 다 매뉴얼, 보충제는 무조건 매뉴얼대로 먹어요. 그래서 그 사용 방법 보시면은 공복에 먹으라는 게 있고 식후에 먹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체지방 연소제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그 뒤에 그 보시면은 돼요. 그 뒤에 정확히 그 매뉴얼대로 나와 있으니까요. 대부분 잘 모르시면은 저는 누구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뒤에 사용 방법 그대로 드시는 거를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나와 있는 매뉴얼대로 그렇게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체지방 제거제는 모르겠어요. 저는 작년에 그 하이드록시컷 엘리트인가? 그 머스테이크에서 나온 하이드록시컷 제품이 그 되게 체지방 그 제품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하이드록시컷 엘리트? 그거 먹었어요. 그래서 저도 은상이한테 그거 추천해줘가지고, 그거 은상이도 그거 먹고 있어요. 한 번 더, 마지막 한 번, 마지막 한 번만 더 하고 방송 끝내고 마무리 운동 시킬게요. 그래서 한 번만 더 할게요. 그 쑥이남님이 일반인들 운동할 때 실패 지점까지 끌고 가는 게 좋을까요? 전 늘 운동할 때 실패 지점까지 끌고 가려고 노력하는데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구토 증세도 있는데 건강에는 해롭지 않을까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디빌딩, 웨이트 트레이닝, 그 근육을 키해서 하는 운동은 절대 건강한 운동은 아니에요. 네. 우리가 말하는 흔히 기구를 사용하고 건강하게 하려면 피트니스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하는 이런 근육 운동은 솔직히 그 건강한 운동보다 지금 근육 운동은 이 신체의 근육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훼손을 먼저 시키고 나서 다시 그 회복을 통해서 근육을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또 좋은 운동은 이게 건강적으로 하는 운동은 아닙니다. 관절도 많이 상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운동하실 거면은 그냥 하지 말아주셔야 돼요. 네. 그냥 건강하게 피트니스 러닝머신 타고 그냥 기구 머신 이렇게 뭐 들었다 놨다 몇 번 썩썩 하고 아 좋네 그러고 샤워장 들어가서 탕에 좀 들어가 있으시다가 그럼 그냥 가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아, 물론 이게 근육 운동도 그래요. 힘을 쓰면 쓸수록 내가 이전보다 더 강해집니다. 내가 지금 이 근육도 마찬가지로 내가 근육이 별로 없었는데 근육 운동을 통해서 내가 이전보다 더 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 사람 신체적으로 그 뭐라 그러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지금 머리 아프고 운동을 막 한다고 해서 지금 머리 아프고 고통스럽고 구토 증세가 있고 하지만 이제 그게 지나면 내가 이전보다 더 강해질 수 있어요. 그거 일시적으로 그걸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저는 몸에 그렇게 해롭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럼 전 벌써 죽었어야 돼요. 네. 저는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저기 어디에 누워 있을 겁니다. 땅속에 이러고. 네. 제가 지금 운동 19년째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전보다 강해지고 싶으면은 어찌됐든 뭐 구토 증세라든지 어지러움이라든지 그런 게 분명 나타날 거예요. 내가 이전보다 그거를 이전에 갖고 있던 걸 뛰어넘으려고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뛰어넘으셔야지만이 내가 더욱더 이전보다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네. 안 그러면 계속 제자리예요. 그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이거는 뭐 일반인이건 운동하는 사람이건 상관없습니다. 네. 몇 개? 자, 16, 17, 18,
19, 10. 오케이. 자, 갖다 놓고. 자, 이제, 마지막, 먼저 마치고요. 은상이 나머지 운동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계속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매번 계속 어지럽거나, 저도 죽을 때까지 진짜 내가 죽는다, 오늘은 체육관에서 죽는다 하고서 와서 그렇게 해도 제가 매번 그런 적은, 매번 그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다만 가끔씩 한 번씩 그런 거, 다리 운동 할 때나 그런 게, 그럴 때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참고, 이겨내서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정신 상태에서 한 단계 더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내 신체도 한 단계 더 성숙하고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매번 제자리예요, 제자리. 예. 네, 오늘 금요일 팔운동 어떻게 잘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괜찮습니다. 네, 은상이 핸드폰이어가지고요. 말씀드리지만 제 방송은 교육 방송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 항상 늘 즐겁게 그냥 봐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런 운동을 하다가 왜 저렇게 하지? 분명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방송하는 거는 제가 교육 방송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제 은상이의 몸을 만들어 주기 위한 저만의 방법으로 운동을 하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재미를 추가해서 더욱더 운동 식상한 그런 운동 방송 아닌 재미를 또 드리고 싶어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 점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스터 뭐 먹어? 샤터라는 작품. 샤터? 샤터. 샤터. 난 그거 저도 잘 뭔지 모르는데요. 샤터 먹는데요. 샤터. 어디 제품이야? 샤터 건. 나? 샤터. 샤터라고 써 있는데. 샷건? 샤터. 샤터? 저 갖다 줄래?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은상이가 먹는 거. 저는 저거 글쎄 저는 BPI 거 먹는데 원MR인가 그거 먹는데 머스테크 거네. 머스테크 비싼 거 먹네. 샤터. SX7 샤터 요거 먹고 있어요. 네, 은상이. 네, 요거 먹으시면은 은상이처럼 몸 되시는 거예요. 네, 저는 BPI 1MR 먹고 있어요. 그러면 1MR 드시면은 저처럼 되고요. 장난입니다. 네, 그 머스테크 거 샤터라고 요거 먹고 있네요. 네. 아무튼 저희 방송 끝까지 재밌게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욱더 재밌는 방송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아니죠. 이제 주말이니까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날 등 운동을 시작으로 4주차 운동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